베트남 사람은 몇 살에 결혼합니까? 몇살 때? 베트남 사람을 스무 살부터 30살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아, 20살부터 30살?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아, 그럼 미스 타워도 이제 결혼해도 되네요? 22이니까? 어, 그래요? 아직 결혼합니다. 아직 결혼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래요? 하기야, 아직 지금 학교 다녀야 되니까? 네. 아, 그래요? 내년에 졸업한댔죠? 내년에? 내년에 네, 졸업. 네, 맞습니다. 내년에 출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기 그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계절에 보통 결혼을 합니까? 어떤 계절에? 결혼하는 계절이 언제예요? 보통? 여름, 겨울? 올해 가을부터 네. 내년 봄까지 결혼식 합니다. 아, 가을서부터 가을, 겨울, 봄에 여름에는 안 하고 네. 여름에는 안 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미스 타워 씨는 만약에 결혼하면 언제 할 겁니까? 가을에? 제 친구는 보통 결혼은 가을에 네. 초청합니다. 아, 가을에 보통 가을을 좋아해요, 가을? 네, 날씨가 좋아요. 아, 봄은 어때요? 봄 좋죠, 봄. 봄? 네, 봄에. 봄도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날씨 좋든 생각해요. 아, 날씨가 네. 좋다고 생각합니까? 네. 가을하고 봄이. 네. 아, 그래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결혼식 할때 무슨 풍습이 있어요? 풍습? 풍습. 풍습? 베트남 경우에 약혼식 그리고 아. 약혼식 하고 결혼식에 있습니다. 아,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결혼식 하고. 네. 그러면 약혼식은 언제 해요? 결혼하기 전. 전 네. 제 남자 집, 네. 주인 원차인은 네. 선택해서 양가 아. 가족이 날짜를. 만나서 결혼식 이야기해서 네네네. 약혼식 조직해요. 아, 그래요? 네. 보통 그럼 결혼식 날짜는 신랑이 남자 쪽이 잡아요? 여자 쪽이 잡아요? 날짜는? 여자가 선택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어 비슷하네요. 한국도 그런데. 한국도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은 네. 잠깐만요. 네. 괜찮아요. 시간 네. 많아요.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요. 베트남 사람들은 네. 전면 보다가 네. 네, 날씨가 좋은 선해요. 아, 선택이에요. 좋은 날을. 네. 아, 결혼하기 전에 점도 봐요, 점? 점. 점을? 네, 점 네. 봐요? 네. 아, 결혼식도 해요. 그래요? 네.